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 눈에 동을 아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사세기경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죄악이라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6세기경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죽음에 이르는 일곱 가지 대죄를 공식 교리로 정하면서 성도들이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을 경건한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곱 가지 죄가 뭐냐면 첫째는 교만, 둘째는 질투, 셋째는 분노, 넷째는 탐심, 다섯째는 탐식, 여섯 번째는 게으름,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그런데 일곱 가지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이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고 사단이 교만을 통해서 인류를 처음 타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즉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인간에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바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살 줄 알았던 인간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리고 자기 내부에 있는 타락한 부패한 성품을 따라서 성품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부패한 사람들이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면서 결국 비극과 아픔을 만들어가며 결국 죄와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가 죄를 지어놓고 나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적하기까지 그는 죄를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죄 가운데 살지만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과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서 아내로 삼고 자녀를 낳고도 음란하여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오는 이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음란한 바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7장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죄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문화요 그리고 트렌드요 패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주는 그런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교만함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바로 이스라엘 모습을 하나님은 한 네 가지로 이렇게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달궈진 화덕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정욕과 분노와 질투의 죄로 가득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을 따뜻하기 위해서 화덕에 불을 뗍니다. 또 성지 순례를 다녀본 분들은 이 화덕에 불을 벌겋게 띄워서 빵을 거기에 납작하게 만들어서 던져서 빵을 구워내기 위해서 이 화덕을 불을 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덕이 벌겋게 달아있는 상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던져지면 무엇인가 구워질 것 같은 그 준비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성욕과 물욕과 그리고 이 권력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기회만 닿으면 언제든지 범죄하게 되고 그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는 그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원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상태를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얘기합니다. 전병은 우리나라의 빈대떡과 비슷한 그런 과자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로 잘 구워 익혀서 소제의 예물로도 드리고 함께 양식으로도 쓰는 그런 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뒤집지 않는 전병은 골고루 익히지 못한 것으로 한쪽은 잘 구워지고 한쪽은 잘 구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병이 양쪽으로 잘 구워져서 아름답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해서 이것저것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바로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큐티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죄악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게 보면 십계명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거룩하고 복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 찬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쁘고 복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 편리를 따라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목표를 따라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바쁜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일을 위하여 내가 말씀 보는 것을 정말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욕심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용하시기에는 구워진 떡이 잘 구워져서 사람들이 먹기에 참 불편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 잘 구워지지 않은 이 떡이 정말 사람들에게 먹기에 먹었다가도 다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도 브레이크와 핸들 고장과 엑셀레이터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는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제어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과 목표를 잘못 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 쓰실 수 없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참다운 가치와 그리고 복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난 쓰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상생활이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여서 내 속에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가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하면서 어느새 혼합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있지 않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구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이방인들이 와서 다 삼켜도 모른다는 거예요. 백발이 성성하여도 무성하여도 연륜과 그리고 온갖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선한 마음들, 하나님 향해 열심히 부르짖던 그 기도들,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런 열정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우리의 귀한 그 거룩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어느새 사라져서 마음은 편안하지만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시간 앉아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지적이 바로 그런 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성경의 비둘기는 순결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어리석은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쳐놓은 그물에 잘 걸릴 뿐 아니라 타고한 근시안 때문에 새끼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앞에 먹이 때문에 그 먹이 뒤에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하고 그물에 쉽게 걸리는 것이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것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현상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공동체가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 고립되고 외롭고 고독화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주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추세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체로 이렇게 변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갑니다. 현상적인 것에서 본질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것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해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여러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삶이 변할 때 대체로 추세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둘기는 눈앞에 있는 자기의 필요를 하는 이 먹이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죽음으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쉽게 넘어지고 부서지는 바로 이 어리석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내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누구를 찾아야 내 문제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진정한 회복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없어진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해결된다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오늘 현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현실에만 매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이웃들이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들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 대기 때문에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공동체와의 교제도 단절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영원한 가치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과 바꾸는 어리석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그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귀한 것, 거룩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진정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 민족이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눈앞에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이스라엘은 속이는 활 같은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속이는 활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즉 활은 관역에 맞추기 위해서 활을 쏩니다. 관역을 향해서 쏘았지만 그 화살은 관역에 맞지 않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화살은 되돌아 와서 자기 가슴을 찌르는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조금 자기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자기 뜻대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에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차라리 돌아올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환경이 영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다가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면 어느새 우리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부패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를 파멸시키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그리고 부패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풍조의 흐름에 따라 걸어가며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선택하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과 기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살 수 있는, 즉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가정을 주셨고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내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시는 기대를 따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과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은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대회개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는 급격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붕운동의 시작은 1903년도 원산에서 일어났던 대붕회개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디라는 선교사님 한 분에 의해서 사실은 처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된 이 소중한 이 변화의 시작은
하디 선교사라는 한 분 개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 뿐입니다. 횡령과 폭력을 임삼고 거짓과 자기중심적인 저들의 모습에 제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온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 앞에 하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있었던 그 주일날 그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한국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만했던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냉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나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의 부족함이 있었고 백인으로서 갖는 인종적 우월감, 의사로서 신분적 교만함, 성령 충만 없이 해온 사역 등을 그는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설교를 듣게 된 교회 지도자들도 함께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했다고. 여기에 로스의 의학선생 진천수 씨는 나와서 나는 병든 아내를 미워했다고, 아내가 병들었는데 난 너무 미워했고 그 아내를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술 먹고 나는 방탕하게 살았다고, 거기에 실망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것을 회개하며 토해놓기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 죄를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원산뿐만 된 것이 아니라 1904년도 강원도 지역, 1906년도 전라도 지역으로 전국으로 번져가며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이후에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1909년까지, 1907년부터 1902년 사이에 전국에 950개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한국교회는 금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술 먹고 폐가 망신하는 집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목으로 금주운동을 그때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일상처럼 관습제처럼 되어오는 축첩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때 돈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 남자들은 웬만한 사람 다 첩을 다두고 있었어요. 그게 문화고 그리고 그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축첩제도를 폐지하,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강제혼 금지, 강제로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강제로 결혼하는 것 금지하고 남녀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자. 그때 여성의 지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 지위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조혼 금지, 일찍 결혼시키는 것, 생활 전반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3.1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 3.1운동은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순한 그 구도보다는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그 소망, 하나님 주신 그 열망,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그들은 3.1운동을 통해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3.1운동 정신이 비폭력입니다. 평화입니다. 자주독립입니다. 이것의 덕목이 그냥 저절로 어디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간디도 인도의 비폭력운동을 이 성경의 산상운동, 산상보훈에서 그가 영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덕목들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처음 대한민국이 세워진 제헌국회 때 기회를 기도로 시작했던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한국 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를 이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그 한 사람 마음속에 시작된 회개의 운동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만큼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역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주인 된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의미가 이 회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거나 우리가 좌절하거나 이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다른 섬들과 같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구를 비난하고 하는 그것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내 자신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다시 세워졌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